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SM 인수전에 대해서 조금 질질 끄는 듯한 모습이 나오긴 있는데요. 어차피 하이브는 포기했고, 나 졌다. GG 선언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내갈 길 가면 된다. 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끝나지 않았던 SM 인수전 불똥이 튀고 있는데, 하이브는 맑다. 카카오는 흐리다. 이런 얘기도 있죠. 더군다나, BTS의 그룹 활동을 중단을 하면서, 빌보드라든지 아니면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개별 활동을 하고 있는 BTS의 지민이, 빌보드 1위를 올라갔다,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룹 활동했을 때 나오는 시너지를 개별 활동에 7명이 했을 때 6명, 군대 가면은 5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죠. 이렇게 숫자로 좀 개별, 활동을 했을 때에는 그 그룹에 대한 시너지가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훌륭하게 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등장했던 걸그룹 두 개가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죠.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른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이브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휘청거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 터진 겁니까? SM 인수를 관련된 부분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SM 인수를 하면은 좋죠. 하면은 하이브의 가치가 지금 SM과 우리나라 보면은 하이브, SM, JYP도 있고요. YG. 우리가 흔히 말해서 4대 엔터라고 하잖아요. 이 거대 두 개의 엔터가 합치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80% 이상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하이브는 당연히 SM을 안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SM을 인수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하이브는 올해 잡혀있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확정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만 놓고 봐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에는 겁먹을 필요 없다. 제가 한달 내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매수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우리는 여기 라인 구간과 여기 라인 안에, 그리고 이 검은색 선, 요 라인 구간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마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을 줄였다라고 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예, 잘하신 거고요. 혹시라도 내일 또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다 털어내고요. 눌리는 구간을 지켜본다든지 돌파 후에 눌리는 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대입니다. 우리 그동안은 여기서 매수해갖고 쭉 올라와서 여기서 매도했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해갖고 쭉 올라와서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하기 위해서 거의 한달 정도를 기다렸었던 부분 기억이 나시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매도를 하자.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구간을 한번 또 잡아보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이브를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정리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눌리는 구간도 한번 또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잡아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두달 만에 좀 반등이 나왔고, 두달 만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충분히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도 거의 한 25%, 30%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좀 체크하시고, 우리가 막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서 여기에서 막 변동성이 있는 단기 단타에 집중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잡아서 반등 나와서 매도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내 본업도 방해가 안 되고, 그쵸? 말 그대로 재테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뒀는데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연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희 무료 종목 신청을 하면은 아침에 월요일 날에 9시에 종목 매수할 거다. 그리고 이거 수익 실현할 거다. 저희가 약속을 지켰는데요. 어떤 종목이었죠? LNF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매수해서 바로 매도했습니다. 이런 것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오늘도 놓고 보면은
뭐 에코프로 형제들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아쉬웠던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매한 시장, 조금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 허브경제TV랑 안정적으로 천천히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